것 같아요. 예. 네. 이종석 씨 풍문. 이종석. 여러 명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지만 1대1로 만나면 끼부린다. 아! 네. 네. 배고플 때 김밥 한 줄 말듯이 삶이 고플 때 힘이 되는 한 줄을 마는 시간, 한 줄의 햄 시간입니다. 네. 여기 윤상현 씨의 한 줄. 수다가 금이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때까지 이렇게 지나다 보면 네. 뒤로 갈수록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종석이 나이 한 20대 때? 그리고 고등학생 때? 그때는 거의 말을 안 하고 다녔어요. 덕을 많이 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마이너스를 본 경우도 있지만 덕을 더 많이 봤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제가 조용하게 있으면 그 주위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수다하면 여자가 수다를 많이 떤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도 한 30대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앞자리가 바뀌면서 이게 되게 좀 많아졌어요. 우리 다시 근데 양껏 못 하고 있죠? 네, 양껏 못 하고 있어요. 네.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그 미술학원도 같이 다니면서 제가 먼저 다가갔을 땐 그 사람도 같이 말을 잘 받아주고 그랬는데 제가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이 접근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런 이유를 많이 생각하거나 고심하거나 막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 가서 좀 많이 느꼈던 게 말을 안 하고 제가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저만 계속 마이너스가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항상 이어폰을 꽂고 흑인 음악에 좀 빠져 있었어요. 네. 흑인 음악에 뭐 MCMO나 바비 브라운 막 이런 거에 빠져 MCMO. 네, 유캔터스틴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있었는데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거기서 같은 분야 음악을 좋아하는 고참들을 만난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고참인 거 어려우니까 말을 못 그러는데 그 고참들이 먼저 다가와서 먼저 말을 시켜줬어요. 별명이 뺀질이었어요. 뺀질이. 네. 그러면서 야 너 음악을 뭘 좋아해? 딱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부터 처음에 MCMO 좋아합니다. 너 MCMO 알아? 바비 브라운도 안다. 바비 브라운을 알아? 그리고 금방 친해진 거예요. 예. 음악 얘기를 하면서부터 그러면서 수다가 계속 이제 된 거죠. 음악 얘기로 계속. 그러다가 서태지와 아이들이 컴백을 한다 그래서 내무반에서 그 고참들하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됐어요. 수다라고. 이게 그럼 차츰차츰 이 수다의 1차 네. 성장기처럼 1차 성장기처럼 이제 된 거예요. 1차 성장기가 MCMO. 군생활도 편해지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군생활도 좀 편해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조회수님 넌 대민지원 누구 나갈래?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 분들이 이제 테니스 지원병이에요. 근데 그 분들이 그냥 저를 테니스 지원병으로 데려간 거예요.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재밌으니까 통하니까 네. 그랬더니 가서 이제 야 우리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 역할 분담해서 춤을 추고 서태지 아이들 서태지 아이들을 해서 테니스장에서 그때 서태지는 몇 집 때 그 컴백홈 할 때예요. 아 컴백홈 할 때 40대 네. 컴백홈 할 때 그래서 그럼 윤상현 씨 이거 한 거야 아니면 이거 뽑는 거야? 그 뽑는 거를 반병장이 하셨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으신 분이 편병장이 하셨고요. 저는 이준호 씨 역할을 했어요. 네. 들어가는 역할. 네, 들어가는 역할을 했어요. 여기서는 살짝 한 번만 앉아서라도 한번 들어와 봐요. 들어와 봐요. 예. 중간 중간 얘기하다 이렇게 하면 국발 계속 들어와요. 아니 웨이브가 살아 있어요. 들어가시네. 괜찮다. 이제 1차 이제 성장기가 끝나고 군대를 제대하고 이게 터진 거네. 이게 터진 거예요. 네. 음악. 그러고 나서 제대하더니 엄마가 야 너 변했다 그러는 거예요. 말도 없던 놈이 되게 말이 많아졌거든요. 어머님 좋아하거든요. 자식들이 말 많아지면. 그럼요. 그럼요. 특히 진짜. 아들이. 아들이 맞아. 근데 수사가 넌 대신 이제 돈을 자꾸. 그 고참들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2차 성장기가 이제 알바에서 시작. 제대 후에 네. 전역한 다음에. 그러면
단골 손님, 여자 손님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네. 아. 왜? 가서 그냥 직접 떠들어도 떠들어도 되니까. 아. 아니, 근데 이게, 이거 맥주를 이렇게 갖다 주면서 어떤, 그러니까 단골들한테 뭐. 그러니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서빙을 하면서 말을 걷는 게. 아, 또 오셨네? 뭐 이러면서 이런 거예요? 오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제가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에 뭐 하셨나봐요, 오늘은.